우리 마태복음 12장까지 왔지요. 10장에는 왕의 11장부터는 거절하고 배척했다. 예수님께서 헛짐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배워라. 12장도 인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족하고 배척하는 모습, 이게 인간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은 인간들이 거기다 덧붙인 조항들이죠. 인간의 전통, 인간들이 만든 것을 가장 앞세우고 본래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은 소홀히 한 겁니다. 자,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날인데 밀밭을 걸어 가셨다. 우리 시골에서 길 가면은 논두렁을 걸어갈 수 있지요. 밀이 있고요. 시장했어요. 식사 시간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농경적인 이야기죠. 배고프면은 그거 좀 비벼가지고 입에 넣을 수 있어요. 불에 그을리면 더 맛있고 그러죠. 시장에서 그걸 먹었다.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왜 제자들이 그러냐? 왜 당신은 가만 두냐? 똑같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한 겁니다.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시비를 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하시죠. 다윗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이 부하들하고 쫓겨다닐 때, 도망다니는데 언제 밥에서 먹고 음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시장했어요. 뭘걸 달라고 그러는데 몰골이 처참하거든. 마침 만든 음식이 없는데 그때 성막에 진설병이 있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굶주리니까 그걸 갖다 주었어요.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이 있죠. 5절에 보니까 또 하나 예를 들지요. 안식일이지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한다. 불도 피우고 재물도 잡고 더 바쁘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다른 어떤 규칙보다 더 우선한 거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있죠?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분은 안식을 만드신 분, 안식을 제정하신 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보다 더 크신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7절이에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사랑이 중요하다. 호세에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지.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8절,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을 만들고 재정한 분이 누구냐? 본뜻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쉼을 얻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죠.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예배나 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먹이는 그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해요. 진짜 더 좋은 예배는 예배만 드려 끝난 게 아니고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청소하십시오. 부엌에서 먹고 남은 그릇을 설거지하십시오. 유쾌하지는 않지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배우려고 왔는데, 수도하러 왔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수도원의 전통은 섬김부터 해라. 봉사부터 해라. 남을 섬기는 일, 이런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오늘 안식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사랑하면 어땠습니까? 인생 사는 것이 쉽고 그렇죠? 적합하고 기쁨도 있고 행복의 길이 아니겠어요? 미워 갈등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인생살이 쉽다. 예수님 아니고 인간의 생각, 욕심, 막 고민 막 몽짱 짊어지고 가는 거, 그 어려운 인생 아니냐?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느냐? 다 우상이지요, 욕심이지요. 그 좀 내려놓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만 닮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임할 겁니다. 안식이지요. 안식은 사랑하는 데 있고 선한 일하는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9절 이하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이 나옵니다. 회당에 가셨어요. 언제나 거기가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좋은 장소였어요. 회당은 누구나 가서 성경 말씀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손을 못 쓰는 사람, 한 손이 말랐다. 이건 완전히 오래된 환자를 말하고, 신경이 안 돌든 피가 잘 안 돌든 손이 말라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가 봅니다.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러면 고발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죠. 안식일에도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면 그걸 건져내야 되냐 안 건져야 되겠냐. 생명 살리려는 해야 되지.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건져낸다 말이에요.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 사람 살려야죠. 안식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 한 건 당연하다 하고 손을 펴라 해서 손이 펴졌고 말씀대로 손이 회복되어 버렸다. 이 사람은 손으로 일하는 사람, 석수로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돌을 깨고 쪼고 돌을 놓고 목수나 석수가 손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비참하지요. 회복시키지요. 건강도 회복시키고 자존감도 회복시키고 일터도 회복시켜 주셨지요. 자, 그러면 칭찬해야 되는데 14절
죽이려고 의논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전통을 깨뜨린다. 자기들의 전통과 정통신앙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그런 규정의 급급이에요. 파란 게 그런 거예요. 당파 같은 거죠. 큰 건 안 보고 적은 건 안 봐요. 하나님 안 보고 인간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성시하는 안식일을 함부로 한다. 질서를 어지럽힌다. 무시한 거죠. 수가 적다고.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15절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지요. 나타내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그럼 또 예수님 막 또 왕으로 추대한다고 그러고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신 겁니다. 자, 세상이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인간은 참 오해하기 쉽다. 사람만 보기 쉽다. 인간 말 들고 인간이 크게 보이지. 그래서 오해도 하고 곡해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없을까? 사람 말 듣고 따라가서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도 있고 잘한다고 하다가 또 변질되고. 사실 인간 때문에 실망한 적이 참 많을 겁니다. 믿음은 믿음만큼 실망이 커지죠.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낙심이 되고 속상한 겁니다. 인간은 그러느니 그래야지. 너무 믿고 따라가면 언제나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사람 믿으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믿으라는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믿고 우상 섬기고 그 제일로 따라가다가 문제가 되죠. 인간의 오해들, 곡해들, 인간의 생각들, 자만하기도 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지가 또 그런다고 옳다고 또 자신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그거 아니죠.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곡해하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 성경에 방송에 그렇게 책에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지 생각으로 탁 판단해버리고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비극이죠. 아니, 죽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결론은 뭐지요? 17절. 이사야 성경 말씀을 갖다 댑니다. 이사야 42장이죠. 내가 택한 종이 올 거다.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심판이란 단어는 공의, 진실한 신앙,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해석해서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어서 뭐다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한다. 인간이 당연히 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은 마음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인간들은 사랑하고 자비 베풀고. 성경 전부가 그거지요.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본을 보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공경한다면, 뜻을 받는다면, 기도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약자를 돌보고 사랑의 삶이죠.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지요. 인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롭게 바르게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이 재밌죠. 그분은 다투지 않아요. 시비를 붙고 말씨름하고 떠들고.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떠든다, 입씨름한다, 논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 더 싸움만 커져요. 논쟁하면 상처만 더 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잠잠하고 고요하셨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기도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종은 뭐다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특별히 20절,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대단히 유명한 말이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깜빡깜빡 다 죽어가는 것. 사람은 그것 무가차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약한 자도 주님은 붙들어주시고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손이 말랐든 문둥병이 걸렸든 어떠한 소외받은 이방인이든 누구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언제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다 세우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신다. 이방인들의 희망,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온유와 겸손하게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 가실 거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누가 나를 비난한다면, 오해한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잘못해서 욕먹은다면 좀 낫죠.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고 티를 잡으려고, 아니면 없애버리려고 그러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변명해야 됩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겨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거죠. 세상 가서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울어도 주님께 나와야 되고요. 힘들어도 주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분 발 앞에 내려놔야 되고요. 나 혼자 짐 다 못 지죠. 주님이 멍에를 같이 메주셔야 되고요. 오늘 주님은 정말 상한 갈대, 아무 쓸모 없는 거죠.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모습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소중히 여긴다. 이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겠지. 다 꺼져가고 죽어가고 이제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은 그것도 버리지 않는다. 이분의 사랑, 이분의 은혜 때문에 이 땅은 살 희망이 있지 않겠나. 그분은 물론 능력이 엄청나요. 말씀 한마디로 다 돼요. 능력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런 자비, 긍휼, 사랑이죠. 이 마음 안 가지면 우리 자녀들 기르기 힘듭니다. 부족해도 긍휼하게 여기고, 적은 가능성만 봐도 포기하지 않고, 아니 상황 갈 때는 가능성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어디 가든지 회복시켜 주는 분이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분이시다. 그분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요. 오늘 아침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배척하고 불신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을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해방하는 분이다. 바벨론에서 코레스가 나와서 바벨론 억압에서 해방시켜준 것처럼, 바로의 학정에서 이슬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다. 내가 세간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다.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다. 그가 줄 때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일 것이다. 오늘 아침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본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가질 것인가? 예수님 더 긍휼을 베풀 것인가? 아니 내 인생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수 없을까? 주 안에서 안식 있고 주님 안에 사랑 있고, 세상에 뭘 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우리에게 무거운 고통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소원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더 사랑이 많은 삶, 더 자비를 베푸는 삶,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삶, 하나님은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정말 믿음도 없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오고 보기에 뭐 형편도 없고 괜찮다.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에게 희망을,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살면 서로 행복하지 않겠나. 그 정말 주님 닮아 산다면
너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마라. 만나를 주신 분이 하늘에서 다 내려줄 거다. 그런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기회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기수 없이 뭐 사는 것, 먹는 것, 돈 버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주신 팔복의 마음, 복된 심령,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복된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모습을 본받고 따르기로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와 힘을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